시편 37편 4절로 6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입니다 제가 원래는 사랑 목사의 사랑 목사 하나님의 이름은 보배로 27살 때 33살 때는 유양으로 바꿔주셨어요 뭐 지금 보면 엄청 크게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이름은 남보다 두 번씩 바꿔주셔가지고 지난면 저 언니를 나는 왜 경애인데 안 바꿔주냐 막내만 바꿔주고 하나님 참 아니 경애는 공경할 경애 사랑이니까 어른이 알아서 줬으니까 저는 좀 거시겠나 보죠 이름이 그러면서 이안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애 이름은 좋잖아요 제 이름도 좋다고 아버님께서 믿음으로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서 지어주셔서 제가 이제 보배로 양보배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우좌우 분들과 풍성하신 몇십 명이 오셨는데 지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쁨을 하려면 칭찬을 해야 돼요 상대를 지금 뭐 짝꿍 있건 없건 간에 과감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옆에 보시면서 맞춰 보세요 자, 목사님들이죠 다 목사님, 목사님은 저의 이상형이십니다. 자, 한번 맞춰보고 한번 하세요. 왜 술 좀 마세요? 자, 한번 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저의 이상형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곱의 목사가 여러분의 이상형이라고 지금 전우차우로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웃음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했는데 이 성경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써있냐면 이 성경을 쓰려면 오 74억 그 땅덩어리 다 써도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나다나엘 목사님 맞대요. 그럼 맞는 건. 그렇죠? 히브리어를 연구한 목사님 맞으면 맞는 건. 온 친구에 못 쓰니까 이렇게 양보배 목사같이 자격증 33개를 따가지고 힐링도 하고 행복도 하고 스피치도 해주고 면접 특강도 해주고 다양하게 제가 뭐 여러분이 하시나면 제가 공짜로 해드려요. 스피치. 아에 요부터 시작해 그런데 오늘 이 웃음의 미학에 대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방법을 알아야지 여기는 무조건 뭉뚱그려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쁨의 근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육화원칙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아까 고백하셨잖아요 먼저 칭찬하는 게 남아요 보면서 초면에도 좀 철판을 깔아야 돼 기뻐하려면 어떻게 아 이제 여기 목사님은 이분은 선생님이 기본이에요 아니면 사장님 하면 다 들어보죠 반대로 사장님 아니면 사모님 아니면 선생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언어로 해야 되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주고 HB 방송국에 왔으면 방송국 전태서 목사님을 따라 드려야 돼 할렐루야 마음이 합당하죠? 예. 제일 크게 안 되셔요. 그래서 웃음에는 미학이 있어요. 기뻐하는 데는.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 저의 이상형입니다. 저 남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혼도 안 할 거예요. 120년. 같이 살 거예요. 팝콘이 되도록. 그러니까, 일단 웃기 위해서 한 거예요. 웃기 위해서. 그래서 웃음에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위대한 힘. 그 뭐냐? 이 스탠포드 대 윌리엄 박사란 분이, 백혈병 감소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웃었어요. 하하하 웃고 또 그냥 억지로도 웃었어. 이 뇌는 조금 명리하지 않대요. 그냥 완전한 마음의 기쁨이 없어도 웃는 신용만 해도 이게 내가 웃는 걸로 이게 입력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백혈병 감소증이 깨끗이 치료됐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양약을 자연치유로 주셨잖아요. 휴먼 힐링 제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머리부터 발, 모자, 무릎에. 그래서 첫째는 면역세포가 증가돼요. 둘째는 마음의 평화. 웃은데 기분 나빠요? 아니요. 웃으면 기뻐져요. 평화로워.
그러니까 부부가 웃을 땐 잠도 잘 하는데 짜증내고 승질을 내고 자면 잠이 안 와. 어우 저는 무척했어. 저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는 험한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시골에서 중학교 때까지 자랐어요. 고등학교 유학 나오기 전까지. 재밌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감사의 마음이 생겨지고 감사는 자기도 사랑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좌절하고 난방해. 자기를 사랑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오고 공부하는 교수들도 시킬 때 신나게 웃기고 그 다음에 딱 5분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재미없으면 요즘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강의도. 그러니까 막 웃거든요. 장기현 목사님이나 또 누구죠? 김 목사님, 김문우 목사님. 그분들 쫙 넣잖아요. 그리고 5분간 싹 넣는다. 핵심. 그게 명강사, 명교수고 미니스커트와 교수의 강의는 짧을 수 없었다고 세 가지 하나 까먹었어. 왜 나왔고. 그래서 웃으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따뜻한. 우리 지금은 따뜻한 게 좀 거시기 하죠. 여름이니까. 그렇지만 가을, 겨울 되면 따뜻한 게 좋아요. 엄마 아픔 같은. 지금도 마음이 따뜻한 분이 좋잖아요. 어? 우리 김경선 목사님 아주 넉넉하시면 옆에가 있고 싶고. 주여.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미소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대표 목사님도. 그래서 로버트 프로핀 박사도 웃음의 행복은 웃음은 행복의 심장보다 행복한 사람이 웃지 않겠어요? 기쁨이 없겠어요? 그러면 그 심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심장에 피가 돌지 않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심장이 딱 모였을 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웃음이야말로 기쁨이야말로 행복의 심장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웃음은 행복의 심장보다, 어쩌면 지혜롭게 잘 따라하시는지,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웃음과 감사는 시암 쌍둥이래요. 웃음이 있으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상 찌푸린 분 계세요? 아니요. 감사하면 웃게 돼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인상이, 기쁨의 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할까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멋진 동역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멋진 동역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웃을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따라하신 입모양도 어찌나 예쁘시고 고우신지. 할렐루야. 이게 칭찬 아니야. 절로 웃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기뻐라야 돼. 제가 양보배 목사 지금 체계적으로 기쁨의 그 디테일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웃음은 마주 보고 웃으면 더 효과적인데 그게 몇 배냐? 몇 배나 할 것 같아요? 효과가. 33배. 예수님 나이 33배. 한번 마주 봐보세요. 자, 한번 마주 봐보세요. 왜 이렇게 어색해해. 어? 연세가 다들 있으시면서. 마주 보고 막 손뼉치고 웃으면 어, 목사님 저의 이상형입니다. 어? 하고 웃으면 절로 웃음이 나잖아요. 33배 효과가 나서 이 막 그 암세포 나온 것들 다 도망간대. 날마다 맨만기 암세포. 그래서 하버드대 출신을 그 66년 동안 조사한 교수님 계세요. 228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90%가 CEO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냐? 잘 웃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CEO로 대성공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최고의 마케팅이에요. 웃음은 최고의 경쟁력이, 요즘 경쟁력 시대죠. 아까도 좀 경쟁력 있게 방송을 하자 그러셨는데 경쟁력 있으려면 웃어야 돼. 스마일. 우리 전태성 목사님 스마일. 어디가 지금도 잘 웃는데 스마일. 여기 다 이쁘고 멋진 목사님 오셔서 전부 스마일. 이게 경쟁력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비할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태어날 때부터 웃는 미소를 주셨어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성적표 보니까 항상 웃는 날씨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파도 아픈지 몰라. 왜? 항상 스마일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만 퍼진즈 웃음 박사가 최초로 말씀하신 게 웃음은 방탄조끼다. 방탄조끼. 총알이 날라와도 면역체계가 떨어져서 감기가 떨어져도 찬양하며 웃어버리며 기뻐하며 또 칭찬하면서 웃으면 그게 다 떠나간다는 거. 그래서 웃음은 가장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눈만 쳐다봐도
웃기만 해도 어때요? 대화가 돼요. 눈으로 말해요. 세상 노래도 있죠. 우리 눈으로 말하는 김경호 목사님 눈으로 그윽하는 이렇게 눈으로 그렇다는 아이 캠페인 하는 눈으로 스마일. 그게 말이 되는 거. 바디랭귀지가 더 큰 언어보다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말할 수 있어요. 기쁨의 눈으로. 그래서 웃음을 우리는 선택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지식에 끝나요. 그렇지만 연습을 하고 훈련을 거울을 쳐다보면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아 정말 나를 왜 이렇게 멋진 거야.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나는 왜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 나를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거울 보고 아침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웃음이 절로 나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좀 살짝 오바를 가야 맛이 가야 웃게 돼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나 왜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 그래서 이 웃음은 정말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얼굴이 돼요. 웃으면. 그래서 거울 보고 넌 뭘 믿고 이렇게 멋진 거야. 넌 뭘 믿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삶이 즐거워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칭찬할 때 진정한 건강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써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행복해져요. 웃으면 건강해져요. 웃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웃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웃으면 에너자이저. 이 양보배처럼 에너자이저가 됩니다. 웃으면 이뻐집니다. 웃으면 젊어집니다. 웃으면 행복이 옵니다. 웃으면 기뻐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웃음으로 쇼부를 봐서 경쟁력 최고의 마케팅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삶으로 우리가 최고의 마케팅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전도하는 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신나게 주고 춤을 추셔도 됩니다. 같이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얼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네. 세상에 어떤 것도 빌 수 없는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떡할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얼쑤! 예수님이 좋은 걸